네, 테크 수다. 오늘도 도한구 기자 그리고 김정철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 테크 수다가 말이죠. 아, 오늘 그 이슈가 이슈인 만큼 티타임에서 메인 코너로. 야, 메인 코너로. 박수 한번. 올 때 왔습니다. 두 분이 잘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알파고가 잘했기 때문이에요. 저희가 지난주에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네. 도한구 기자가 5대0의 이세돌 구단의 승리를 예측을 했고 조언이 없죠. 네. 지면은 우리가 바둑알을 먹게 하겠다고 제가 바둑알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벌칙은 벌칙이니까요. 실례. 굉장히 맛있어 보이네요. 네. 예. 벌칙 수행하는데 이렇게 맛있는 바둑알들을 이렇게 준비했다. 벌을 계속 빡했네요. 인류의 바람은 도한구 기자였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인공지능 연구하는 단계에서 어떻게 보면 바람은 또 김정철 기자의 예언이었는데 인공지능 전문가들, 학자들마저도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이런 얘기를 하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알파고에 대한 인공지능 알파고에 대한 분석, 네. 제 느낌은요, 네. 제대로 분석한 사람은 없다. 없습니다. 예. 제가 생각할 때 지금 뭐 근 일주일 동안 네. 전 국민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인공지능 전문가가 됐고 바둑 전문가가 됐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근거들이 없어요. 가장 근접한 거는 그 딥마인드가 네이처와 그 논문을 발표하면서 그 예. 거기에 나온 내용들을 바탕으로 한 게 가장 정확한데 그거의 핵심은 인간처럼 그 두 개의 신경망을 가지고 있는데 정책망, 이 정책망이 있어서 돌을 돌 대체 어디에 둬야 될지 이거를 먼저 탐구를 하고 가치망, 돌을 뒀을 때 이게 이길 것인지 유리할 것인지 이 가치를 따져보는 거 이게 이제 인간 바둑기사도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겠죠. 예, 그 방식을 근접화해서 좀 구현한 것이다. 그 몬테카를로 탐색 기법 그리고 정책망 네. 그리고 가치망 네. 이 정책망과 가치망을 합쳐서 심층 신경망이다 이렇게 네. 부른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예. 근데 신경망이 뭐 어떻다는 건지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러니까요. 그게 도시바가 옛날에 네. 인간의 뇌 용량에 대해서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종합해보니까 6테라바이트 정도래요. 6테라바이트밖에 안 돼요? 예예예. 예, 예. 그래서 6테라바이트면 벌써 지금 뭐 우리 컴퓨터에도 1테라바이트가 들어가 있는데 예, 예. 금방 인간의 뇌 용량은 따라잡았는데 따라잡지 못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 뉴런들이 어떤 식으로 인간의 뉴런들이 어떤 식으로 연결돼 있어서 이 기억 상상을 해내고 아니면 기억을 연상해내고 이 방식을 몰랐던 거죠. 그런데 지금 알파고 같은 경우는 이 가치망, 정책망을 통해서 딥러닝을 하면서 인간을 시뮬레이션 한 거죠. 인간의 뇌가 어떤 식으로 작용한다.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아, 사람이 어떤 사물을 받아들일 때 어떻게 입력됐다가 어떻게 출력되느냐. 아, 차정현 기자 잘생겼다. 이렇게 인식을 하잖아요. 감사합니다. 그 말로 이렇게 툭 쳐냈잖아요. 입력이 되고 출력. 근데 이 안에 약간 에러가 있었네요. 네. 버그? 아, 예. 아, 지금 좋은 얘기 할 때는 아, 좀 예, 들어주지. 예. 그런 단순 구조로 보고 있는데 그 안에 이 연구자들이 그럼 그 안에 하나의 단편적으로만 하지 말고 몇 개의 층을 한번 더 쌓아보자. 그런 것들 넣은 거예요. 또 신경망 그 안에다가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되게 심층적으로 더 작동이 되는 거죠. 제가 그 예전 그 좀 바둑 게임 같은 거를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북한에서 개발한 능별 바둑이라는 게 있었는데 2006년부터 3년간 세계 바둑 1위였죠? 1위를 했어요. AI 쪽. 그래서 최초로 아마 1단급의 그 실력을 가진 프로그램이다. 이 얘기가 나왔는데 예. 이게 바로 몬테카를로 트리 방식을 적용했던 바둑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전 바둑들은 법칙 같은 걸 입력을 했다면 이 몬테카를로 그 트리 방식을 쓴 것들은 자기가 어떻게 하면 더 유리하다. 형세 판단을 어느 정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알파고에게 최초에 바둑의 규칙을 입력했나요? 안 했나요? 바둑 규칙을 입력을 안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기본적인 룰은 입력을 했겠죠. 근데 그 전에 벽돌 깨기 게임도 게임의 규칙을 알려주지 않았는데 네. 알파고죠. 네. 알파고가 게임을 하는 걸 보더니 어떻게 해야지 죽지 않고 계속 게임을 이어나가는지를 스스로 학습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계니까 얘는 물리적으로 계속 시뮬레이션을 돌리니까 컴퓨터만 켜놓으면 되거든요. 뭐 전기만 안 뽑으면 지가 알아서 막 도니까 그렇죠. 충분히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막 제 현장에서는 전기 뽑자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네, 저도 그 얘기했어요. 제가 괴롭히고 싶으면 그냥 전기 뽑으면 예. 사라진다. 그렇군요. 그렇다 따지면 알파고의 인공지능 수준은 꽤 높다라는 네. 게 성립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사실은 저는 좀 경계하고 싶은 거는 예. 이번 바둑 대회가 이게 인간 대표랑 로봇 대표가 인류 생존을 겪고 싸우는 대회는 아니에요. 아니죠. 당연히 아닙니다. 그래서 CPU도 2000개를 달고 뭐 모든 자원을 다 투입을 해서 한번 인간에게 도전한 거지. 이게 사실 대회로 가면 네트워크 끄는 로봇하고 네. 인간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게 해서는 뭐 전혀 게임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대 해석을 할 필요는 전혀 없고요. 그렇죠. 다만 인간의 기술력이 정말 구글에 이걸 개발한 사람들은 전 세계 천재들 컴퓨터 공학자들이 내놓으라는 사람 다 모인 구글의 모든 과학자들이 다 머리를 대서 만들었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세돌 구단 한 명과 싸운 거예요. 너무 가혹하네요, 생각이. 그러니까 정말 가혹한 건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도전이니까. 허사비스의 트윗을 보면 79수째부터 승률이 70% 이하로 떨어졌는데 87수가 되면서 승률이 50% 이하로 떨어졌다.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은 이제 그 알고 계시는 용어 지지를 치는 네. 바둑에서 바로 돌을 던질 만한 그런 상황이 왔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럼 이거는 버그인가요? 사실은 이 알고리즘이 어떤 방식으로 작용하는지는 딥마인드 측에서도 그거는 확신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데이터 오류로 인해서 사실은 실수를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런 데이터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면 인간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 수부터 굉장히 흔들려요. 예. 흔들리는데 알파고는 다 리셋해버리고 또 이 그렇죠. 형세만 가지고 다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직계산 계획원이 그렇죠. 그 실수가 실수가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네 번째는 어쨌든 중반 이후로 접어들면서 좀 에러 데이터가 놔졌을 때 도저히 승률상 뒤집을 가능성이 없어진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번 그 5번기 이거 다 끝나고 난 뒤에 이 최종 승자는 말이죠. 구글이네요. 구글에서 그냥 알파고 검색했어요. 게시물이 100만 개 검색됐습니다. 알파고 일주일 동안. 그 전에 인공지능의 대표 주자였던 IBM 왓슨은 13만 5천 개밖에 검색이 안 됐습니다. 게임 끝났죠. 이제 이거 하나로 모든 게 다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4국대 이세돌 구단이 이기고 나서요. 실시간 검색어 1등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이세돌로 안 했어요? 리자인. 대국 결과가 모니터에 나타났거든요. 우리는 포기한다. 허사비스는 말이죠. 뭐 거의 스타가 됐고 네. 네. 아자왕도 스타가 됐고 네. 이런 이벤트는 또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전 또 아쉬운 게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나라 엔지니어라든가 이런 도전자들 되게 많거든요, 국내에. 근데 여기는 그걸 이벤트로 만들잖아요. 저는 오히려 이걸 보고 나서 우리나라 수많은 곳에서 묵묵히 연구하는 연구자들한테 이런 장을 주면은 그런 걸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딥마인드 같은 경우는 좀 특수성이 많이 부여된 회사예요. 그래서 그 개발자가 사실 보드게임의 천재였고 세계 최고의 지식 집단이 또 인수를 했는데도 사실은 바둑 한 분야만 현재는 정복을 했다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뭐 불안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죠. 인공지능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수준까지 갈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걸 잘 대비를 하고 우리가 힘의 균형이나 정책적으로 잘 마련을 한다면 충분히 인간에게 도움되는 방식으로 앞으로 한 100년간은 예. 최소 공존할 수 있지 않을까. 예. 97년도에도 체스 챔피언을 딥블루가 이겼을 네. 때 비슷했을 거예요. 네. 근데 그 당시 딥블루 슈퍼컴퓨터가 지금 스마트폰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도전, 연구 이런 게 있으면 그 다음에 또 다른 결과물이 나타나는 거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조금 다르게 보실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면서 자 오늘 이야기하신다고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